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파로 직장인들까지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들면서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신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무원 준비생 이모 씨는 최근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유난히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고 있는데요. 편의점이든 뭐든 자리가 없더라고요. 경쟁이 치열한지 알겠어요. 방학을 맞은 대학생에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투잡을 원하는 직장인들까지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트타임 일자리가 인기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들이 직접 일을 맡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일자리는 더욱 줄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원래 최저 시급 때문에 경력직을 우선으로 뽑아서 예, 곧 있으면 또 오르면은 이제 경력직 위주로 더 뽑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파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